조금 새로운 인연이 따라들으면서 내가 직장이든 사회에 나가서든 총명받고 이쁨받을 일이 좀 생기실 것 같기는 하다. 근데 그 끝에 자만하면 안 돼. 떨어지는 건 되게 쉬워요. 미끄럼틀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. 내려오는 거 금방 내려와. 자, 이번에는 네. 신축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소띠 운세를 준비해봤어요. 그리고 제가 소띠예요. 그럼 25살부터 한번 가볼까요?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. 뭐가 궁금하신 건데요? 아니요. 제 저를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25 소띠분들이 이럴 것 같다. 25살 소띠 조금 새로운 인연이 따라들으면서 내가 직장이든 사회에 나가서든 총명받고 이쁨받을 일이 좀 생기실 것 같기는 하다. 라는 거예요. 근데 그 끝에 자만하면 안 돼. 떨어지는 건 되게 쉬워요. 미끄럼틀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. 내려오는 거 금방 내려와. 그 다음에 37. 아, 37. 네. 을축생 소띠인데 삼재잖아요. 그쵸? 네. 이분들이 좀 운이 들기는 하시긴 하셨는데 자, 부부간의 갈등이 되게 많을 것 같아. 부부간의 갈등이 많으신 분이 있는 반면에 집안에 이제 경사가 난다거나 애가 태어난다거나 좀 이런 조금 좋은 일들도 생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다. 아, 또 승진을 기다리는 분들이라든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이 좋다. 49. 아, 개축생. 개축생 소띠 49에 아홉수. 아홉수에 들었는데 또 나가는 삼재잖아요, 내년에. 그쵸. 근데 이게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. 죽어라 살아 일만 하셔야 돼. 근데 일한 만큼 덕은 좀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.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 주어진 일만 하고 남에 대한 이제 오지랖이라든가 이런 내가 또 다르게 그 사람을 내가 좀 더 도와줘가지고 뭐로 해줘야지 뭐 이런 오지랖은 좀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. 쉽게 말하면 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옆에 것까지 눈에 보여서 저것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어. 그럼 해주는 이제 고마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고마워 소리도 쉽게는 못 듣는다는 거지. 그럴 바에는 그냥 하지 말고 몸축 내지 마시고 내 할 일만 하셔라. 그럼 마지막인데 61. 61. 신축년의 신축생이시네. 네,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거죠.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. 내년에 한 살이 신축생이에요. 네. 근데 또 신축생에 지금 소띠 61이잖아. 다시 태어나는 거지. 새 출발하시는 거지. 집안에 경사가 난다.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죠. 대박이 나는 거. 그렇죠. 우리 애들 장가 먹어서 장가 갈 수도 있는 거고. 네. 그렇죠. 아니, 정말 고민이 있던 게 풀리는 건가요? 그렇죠. 내가 조금 몇 년 동안 묵어놨던 체중이 좀 내려가는 이제 해운년이 될 수가 있겠다. 내 근심 걱정도 다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생기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. 나쁘지 않아요. 좋아요. 소띠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. 아, 소띠 괜찮지. 저를 내년에. 포함해서. 저를 포함해서 소띠분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를 포함해서. 네, 힘내세요, 다들. 알겠습니다. 네.